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승희하고의 다섯 번째 만남이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귀여운 야옹이가 나왔습니다. 안녕 야옹아. 그 귀여워. 지난 시간에 우리 중국어 B동사 배웠죠? 지난번 시간이 중국어 B동사의 평서문이었다면 오늘은 B동사를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쉬워요. 먼저 주어부터 보겠는데 이것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옹아 한번 따라해볼까? 이것 쩌 쩌. 너무 잘했어. 자, 저것 따라해볼까? 나 나. 네, 아주 훌륭합니다. 둘 다 사성. 자, 그 다음에 오, 또 사성 나오네. 뭐뭐이다. 비동사이다. 따라해볼까? 쉬 쉬.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약간 목적어가 좀 바뀌었네. 자, 가방 따라해볼까? 빠오 빠오. 쉽죠. 자, 안경이에요. 이게 한자로 안경. 이것을 안경을 어떻게 발음할까? 따라해볼까요? 엔징 엔징. 네, 그리고 의문사 나왔네. 무엇? 자, 따라해볼까요? 什么 什么.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뭐뭐도 따라해볼까요? 주어 뒤에 나오는 거 예 예. 아니다는 뿌 뿌. 뭐뭐의 나의 너의 할 때 의 뜨 뜨. 오늘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의문문을 만드는 건데 평서문 뒤에다가 마만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마 마. 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3단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까? 영어를 어떻게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s this? 하겠죠. 그죠? 영어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국어 그렇지 않아요. Nope. 자, 여러분들 먼저 한국어 뜻을 볼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주어 위치에 있지 않죠. 그렇죠? 무엇이 문장 맨 앞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에서 먼저 나올 것은 뭐냐면 이것, 쩌가 먼저 나오면 돼요. 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에서 입니까가 비동사고 무엇이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쓰가 나오고 그 뒤에는 什么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这是什么 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가 되는 거예요. 자, 영아 따라해보자. 这是什么 这是什么. 잠깐 여러분들, 什么가 무엇이죠? 이게 의문사가 나왔을 때는요 뒤에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这是什么 这是什么. 훌륭합니다. 자, 이제는요 3단계 구문 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무엇이냐? 이것은 특정 물건입니까? 2단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누구의 특정 물건입니까? 한마디만 해서 2단계는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 특정 물건 앞에다가 소유격만 첨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3단계는 무엇이냐? 3단계는요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 부사만 첨가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누구의 특정 물건입니까? 라고 하면 되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문을 통해서 익히겠습니다. 这是包吗? 자, 1단계 이것이 가방입니까? 라는 것인데 먼저 여기서는요 평서문부터 만들고 뒤에다 마만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이것은 가방이다. 먼저 해볼까요? 이건 뭡니까? 저이다. 시 그 다음에 가방 빠오 했을 때 저시 빠오 하게 되면 이것은 가방이다예요. 역대가 뭐냐면 뒤에다가 마자만 갖다 붙이면 이것은 가방입니까? 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야옹아 한번 따라해볼래? 这是包吗? 这是包吗?
됐습니다. 2단계는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1단계 그대로 유지하되 명사 목적 앞에다가 소유격만 첨가를 했죠. 이것은 너희 가방이니? 했을 때 먼저 이것, 저, 그 다음에 이다, 시, 너희 가방, 너가 뭡니까? 니, 의는 더, 그 다음에 가방은 빠오가 되겠죠. 자, 그럼 너희 가방, 니, 더, 빠오. 니, 더, 빠오. 네, 훌륭합니다. 자, 저시, 니, 더, 빠오 하게 되면 이것은 너희 가방이던데 뒤에다가 마점만 갖다 붙이면 이것은 너희 가방입니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해볼까? 这是你的包吗? 这是你的包吗? 아주 훌륭. 3단계는 뭐냐? 이것도 너의 가방이니? 자, 여기서는 뭐냐면 부사 하나만 첨가하면 되겠네요.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 뭐뭐 도가 뭐랬죠? 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 저, 도는 얘, 너의 가방, 你的包 뒤에다가 활용점정 마마 붙이면 되겠죠. 자, 따라해봅니다. 这也是你的包吗? 这也是你的包吗? 아주 잘했어. 자, 이제는 지겨우니까 한번 주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주어를. 저것이 안경이니? 那是眼睛吗? 자, 먼저 주어는 뭡니까?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다. 是. 그 다음에 안경. 眼睛. 那是眼睛. 하게 되면 저것은 안경이다. 말을 갖다 붙이면 저것은 안경입니까로 바뀌겠죠? 자, 야옹아, 따라해볼까? 那是眼睛吗? 那是眼睛吗? 자, 이제 2단계 보겠습니다. 저것은 그녀의 안경이니 했을 때, 자, 그녀의가 뭡니까? 그녀가 타고, 그 다음에 의는 떠, 그 다음에 안경은 眼睛이 되겠죠. 따라해볼까? 他的眼睛. 他的眼睛. 저것은 그녀의 안경이다. 那是他的眼睛인데 뒤에다가 말을 붙이면 저것은 그녀의 안경입니까로 바뀌게 되겠죠? 자, 따라해볼까? 那是他的眼睛吗? 那是他的眼睛吗? 네. 마지막 3단계 다 왔습니다, 이제. 자, 3단계에서는 뭐냐면요, 부사만 첨가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저것은 그녀의 안경이 아니니 라고 했죠. 자, 이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아니다죠. 자, 이다가 시니까 아니다는 뭐가 됩니까? 바로 무시가 되면 되겠죠. 잠깐만, 야옹아, 부시가 맞을까? 무시가 맞을까? 무시. 이유는? 뿌가 원래 사성인데 뒤에 사성을 만나면 뿌는 자연스럽게 이성이 된다는 거. 왜? 발음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뿌시는 틀렸고 무시가 맞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먼저 저것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뿌를 첨가하게 되겠네. 무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녀의 안경 타더엔징 이러면 저것은 그녀의 안경이 아니다. 근데 뒤에 말을 갖다 붙이면 뭐냐? 저것은 그녀의 안경이 아니니로 바뀌게 되겠죠. 자, 따라해볼까? 那不是他的眼睛吗? 那不是他的眼睛吗? 네, 좋습니다. 어때요? 지난번에 배웠던 거에서 마만 첨가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었죠. 제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암기하는 게 바로 제 학습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항상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지만은 오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 수업 듣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더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고해준 고양이 학생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